안녕하세요, 박집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태촌면에 위치한 신축빌라입니다. 해당 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먼저 세계동 27세대로 보시는 것처럼 외벽은 타벽돌과 현무암으로 마감 처리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뭐 입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하고요, 태촌 시내까지도 신호 한번 받으면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주차 라인은 일단 세대당 한 대씩 무조건 주차할 수 있게 그려져 있고요, 주차 공간도 널널해서 차량이 뭐 두 대 이상 있으신 세대들도 크게 걱정은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촬영을 시작할 건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이제 세대는 4층, 복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준층도 분양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적은 실입주금으로 입주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노티스 8인승 들어가 있네요. 앞에 보이시는 분은 이제 옥상 문인데요, 제가 일단 실내부터 촬영하고 마지막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현관인데요, 신발장은 전신 거울용으로 100칸짜리 들어가 있습니다. 좌측에 일가조등 스위치, 중문도 하얀 색깔 프레임으로 예쁘게 들어가 있네요.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위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이제 천장 단차에는 이제 저거 간접등 넣어서 고급스럽게 꾸며놨습니다. 아트월은 이제 브라운톤 우드 재질로 이제 들어가 있고요. 다음으로 주방 한번 살펴볼게요. 주방 이제 한쪽에 냉장고 수납장 설치되어 있긴 한데요, 냉장고가 양문형 두 대 들어가기는 조금 부족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와이드형으로 하나 넣으시던가 아니면 이제 조그만 냉장고 하나 같이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싱크볼은 사각 싱크볼, 메이커는 안 써있네요. 탑은 하츠 하이브리드 쿡탑 들어가 있고요, 위에 입지온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붙어있는 다용도실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스펙기 넣으시면 되겠고요, 좌측에 이제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다 김치냉장고나 양념냉장고 하나 더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공간이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방 촬영해볼게요. 좌측에 이제 여기 복층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데요, 이 계단 밑에 여기 팬트리 공간에는 뭐 수납장을 넣으셔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방 들어가는 입구 쪽 여기도 코너 공간이 조금 있으니까 여기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안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이런 모양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부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해바라기 샤워기는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요, 뭐 필요하시면은 설치하시는 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샤워 공간이 지금 충분히 넓게 나왔습니다. 욕실 환기창도 있고요. 다음으로 안방과 주방 사이에 있는 방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코너 공간 이 정도 있고요.
번째 작은 방 보여드렸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특징이 없어서 말 없이 그냥 쉽게 찍어볼게요.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지금 해당 복층 같은 경우는 시스템 에어컨이 두 대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기준층 같은 경우는 에어컨이 세 대 들어가 있는 세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욕실. 네, 공용욕실에는 단차도서 건식 인테리어 했고요. 해바라기 샤워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구조는 비슷하고요. 그리고 복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와서 여기 보니까 이제 지금 장마 기간이라 이제 물이 젖었나 싶어서 만져보니까 이게 풀자국이더라고요. 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날씨돌인데 복층에 지금 전기가 안 들어와서 조금 어두울 수도 있으니 양해 부탁드릴게요. 먼저 한쪽은 이렇게 문을 닫아서 방으로 꾸며놨습니다. 층고도 나쁘진 않고요. 안쪽은 뭐 수납장 넣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거실 공간으로 쓰셔야 되고 가벽 설치해서 뭐 추가 방을 쓰셔도 되고요. 해당 현장이 지금 준공 전이라 뭐 저기 안쪽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필요한 거 있으시면 전화로 문의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이렇게 복층 첫 번째 세대 보여드렸고요. 이제 복층 같은 경우가 두 가지 타입이라서 제가 옆에 있는 세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당 세대의 장점이라고 보면은 이제 방들이 붙어있지가 않고 거실이랑 이제 주방을 중심으로 각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방 붙어있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네요. 두 번째 복층입니다. 첫 번째 집이랑 마찬가지로 신발장, 전신거 울량 4칸 설치되어 있고요. 우측에 일가조성 스위치 조금 빠르게 촬영할게요. 인테리어는 전체적으로 비슷하고요. 뭐 구조 그리고 뭐 향 이런 걸 조금 다릅니다. 향은 제가 이따가 옆에다가 이제 사진으로 스크린샷 첨부해 놓을 거고요. 에어컨 똑같이 달려 있고요. 좀 다른 점은 냉장고 양문형 두 개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잘 나와 있고요. 대신 조리 공간은 조금 작게 나왔습니다. 여기 등이 있는 거 보니까 식탁 자리인 것 같은데 뭐 필요하시면 이쪽에다가 이제 혼바 같은 거 놓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복층 계단은 이제 현관 아래 또 자동으로 또 촬영이 종료가 됐네요. 요즘 자주 이러네요. 네, 복층 계단 밑에 팬트리 공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방 옆에 다용도실. 이게 슬라이드 문이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폴딩식이라서 김치냉장고는 넣으시려면 좀 자리가 애매할 것 같아요.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집이랑 다르게 방들은 이렇게 복도식으로 되어 있고요. 들어가는 입구, 복도 왼쪽에 이제 공용욕실 들어가 있습니다. 공용욕실인데 지금 저기 없네요. 해바라기 샤워대가. 그리고 작은 방이고요. 해당 세대의 단점은 일단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오른쪽에 건물이 있어서 거실도 마찬가지고 조금 답답한 면이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두 번째 방이고요. 해당 현장의 마지막 방 안방이고요. 방 크기가 조금 작은 편이긴 한데요. 대신 이제 특징이 앞집이랑 다르게 뭐 드레스룸이나 파우더 공간으로 쓸 수 있는 이렇게 서비스 공간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알맞게 알맞은 용도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부부 욕실. 오히려 이제 부부 욕실에 이제 해바라기 샤워대가 설치되어 있네요. 아,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집이랑 다르게 좀 너무 빨리 촬영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복층 보여드릴게요. 주방 옆에 계단이 나 있고요. 아직 준공 전이라 마감은 아직 잘, 네, 제대로 되어 있지 않네요. 일단 첫 번째 집이랑 다르게 문을 닫아서 방으로 꾸며 놓지 않았고요.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고요. 방이 필요하시면은 지금 보이시는 요 부분에다가 가벽 조금 더 연장해서 문 닫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조금 눈썰미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두 집 모두 복층에 테라스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제 1층 밖에 큰 테라스가 있는데 제가 거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 엘리베이터 열렸을 때 보였던 문이고요. 이제 해당 건물은 기준층은 이제 한 층당 세 세대씩 들어가 있어요. 이제 복층 같은 경우만 두 세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옥상 공간이 넓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간을 두 세대가 나눴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사이좋게 이제 뭐 협의하셔서 나눠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일단 제가 소개해드릴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